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해 서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제주에서도 밀입국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해양경찰이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걸고 집중 감시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정이 소형 모터보트를 향해 빠르게 다가갑니다. 미확인 선박 넘버 투 단적 접근 중에 있으며 고남으로 계류 중에 있음. 모터보트에 탄 남성 3명은 모두 중국인. 지난해 12월 전남 신안군으로 밀입국하려다 어민들의 신고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에도 중국인 18명이 세 차례에 걸쳐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군으로 밀입국했습니다. 방파제에 방치된 고무보트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의 신고로 밀입국 사실이 확인돼 모두 검거됐습니다. 포트 접어내놓고 육지에서 낚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한 10일 된것 같아요. 지난해 중국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우리나라에 밀입국하다 적발된 사건만 5건.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둔 제주도도 밀입국 주요 대상지로 꼽힙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로 지난해 2월부터 제주 지역은 무비자 제도가 중단됐지만 아직도 상당수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남풍이부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해상 기상 여건 변화에 맞춰 소형 선박을 통한 밀입국 시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중국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레저보트를 이용해서 제주도나 육지 쪽으로 직접 밀입국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해경은 밀입국과 무단이탈 등 해상 국제범죄 신고에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걸고 집중 감시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에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제 경남 의령군에서 제주에 관광을 온 A씨가 의령군 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확진자로 분류된 A씨는 지난 11일부터 오한 등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 지난 16일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인 그제 제주에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와 함께 온 가족 3명 가운데 한 명도 양성 판정을 받아 A씨와 함께 서귀포 의료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2명은 음성이 나와 격리 조치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발생한 확진자 4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1명이 관광객이자 타 지역 방문자라며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택 공시가 문제를 제기해온 원희룡 지사가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권을 이양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는 어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공시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시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를 분석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주 4.3의 과제와 전망을 전문가와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특별법 개정으로 일괄 재심이 가능해진 4.3 수용인 문제에 대해 제주 4.3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 4.3 이번에 수용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이뤄지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 재심을 청구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이분들이 이 재심을 청구하는 각가지 이유, 증거, 이거 모두가 그 청구자가 전부 수행을 해야 했었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미 국가 공권력의 잘못은 정부가 이미 인정했고 그것을 국가가 수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명부에는 없지만 그 형무소 등에 수감됐다고 하는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진상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나 또 진상조사 주체들이 잘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수형인 명부, 일반 재판이나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없는 분들은 특별법이 진행되고 나서 그 절차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 그 대상자고 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1년 남짓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하는 거하고 7년 6개월 청구하는 건 엄청난 게 달라요. 1년 정도면 한 1억 남짓 받는데 7년 6개월이면 한 7억 정도를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조사가 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불이익을 국민에게 주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다. 미군정 당시 관리들이 했어요. 검찰관으로 나와서 재판을 했다는 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 그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재심 재판이나 또는 그 일반 재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그 판결문 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이것을 가지고 조사 정리를 하면 그 진상 규명의 길로 다가갈 수 있다. 음식점과 재래시장, 울산 페달 등 울산페이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월간 충전 한도액은 매달 줄어들면서 정작 제대로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MBC 이용주 기자입니다. 남구 신정시장, 한 가게 건너 한 가게 꼴로 울산페이를 취급한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손님들의 지갑을 보면 이제 울산페이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상가들마다 이제 가게들마다 다 울산페이를 많이 가입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1년 전보다 많이 쓰는 편이죠. 실제로 울산페이는 10% 할인 혜택에 힘입어서 이용자와 가맹점 수가 급증했습니다. 사업 초반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2년 새 가맹점은 4배 가까이 늘었고 이용자는 8배 넘게 늘었습니다. 누적 판매액은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쓰고 있지만 정작 울산시는 할인 금액 한도를 1, 2월 50만 원에서 3월 30만 원, 4월부터는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울산페이 할인액 10%에는 정부와 울산시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이 예산이 부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정한 총 판매액은 3천억 원, 즉 300억 원의 예산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 기준으로 벌써 1,876억 원, 63%가 소진됐습니다. 추세를 보면 지금처럼 20만 원 한도를 유지해도 올 가을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20만 원은 계속 나갈 그 계획이고 발행 그 추이를 보면서 10만으로 낮출 것인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500명의 신규 사용자와 20곳의 가맹점을 끌어모으는 울산페이. 여기에 전용 배달 앱까지. 사용처와 이용자를 모두 확보해놓고도 정작 판매 한도가 쪼그라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젊은 손님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한 50대 택시기사가 억울하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경찰이 쌍방폭행이라며 자신까지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건데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보고 직접 판단해 보시죠. 원주 MBC 이하라 기자입니다. 흔들리는 택시 안. 일회용 컵을 주고받으며 음료를 마시는 젊은 남녀에게 택시기사가 주의를 주면서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뭐 음료수 흘리면 안 된다고 한 게 그 뭐 그렇게 불쾌한 거예요? 언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남자 승객이 갑자기 욕설을 시작합니다. 차비나 더 내요.
5,500원 나왔다고. 차에서 내린 남자 승객은 유턴하는 택시 앞을 가로막습니다.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고 남자 승객이 택시 기사를 밀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택시 기사가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지난 5일 양쪽 모두를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일방적으로 맞았고 더 맞지 않으려고 상대 팔목을 잡았을 뿐인데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피하면서 손을 붙잡고 그런 거죠. 못 때리게. 나는 그냥 폭행을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소리가 기사님이 가서 그 안 때렸다는 폭행을 안 했다는 증거를 찾아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황당했죠. 형사가 해야 될 일을 왜 나보고 시키냐는 생각이 들었죠.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명확히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경찰이 양쪽을 모두 송치한 건 안일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에 경찰이 단순히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이런 관행이 아니라 경찰이 법리적인 판단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택시기사는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봄 기운이 가득한 한 주가 되겠는데요. 오늘 하늘도 맑고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따뜻하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더 올라서요. 주 중반에는 한낮 기온이 22도까지 올라 5월 상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청정하겠고요. 하늘도 쾌청하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름 오르거나 산행하신다면 각별히 산불 조심하시고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서부, 남부지역 10도, 동부지역은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18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지역과 동부 지역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 18도 안팎을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조업 활동하기도 좋겠습니다. 시정도 좋고요. 제주도 전해상에서 물결이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요. 목요일에는 제주시의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한 141톤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납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지난달 15일부터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삼치 등 수산물 1,800여 킬로그램을 잡고 위치를 허위로 기록한 혐의로 우리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의회 4월 임시회가 내일부터 11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과 이성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하고 오등봉 도시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 구조업 덕천리에 들어서는 국가위성센터 건립과 관련해 도유지 매각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 속에 토지 거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주에서 거래된 토지는 14,600여 필지, 1,060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100여 필지, 851만 제곱미터보다 거래 면적이 24.6%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 등 다른 지방 거주자가 사고판 토지는 357만 제곱미터로 전체 거래량의 35.4%를 차지했습니다. 용도 지역별 거래량은 녹지 64.6%를 비롯해 주거지역 56.6%, 상업지역 48.4% 늘었습니다. 하천 범람과 구조물 노후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한 병문천 하류 재해 예방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제주시는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반복개 구조물로 정비해 주차면 39군데를 조성하고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 여유 높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문천은 1995년 복개돼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됐지만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판정받고 2016년부터 240억 원을 들여 정비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평화로에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거나 식수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구간의 시설을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어음 1교차로에서 원동교차로 사이 1km 구간의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형으로 교체하고 갓길 식수대도 없애 비상차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17대를 설치합니다. 무인단속 CCTV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11대, 민원 다발 지역과 혼잡 지역 등 일반 도로에 6대가 설치됩니다. 제주시는 CCTV가 설치 완료되면 한 달 이상 시범 운영한 뒤 8월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